3장입니다. 자궁이 문왈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이게 자궁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응? 다른 사람들 칭찬을 쭉 하고, 응? 자천도 칭찬하고 하는데, 자궁이 또 묻는 거지?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사가 이게 자궁의 본명이거든. 선생님, 저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겠죠? 제왈 여는 기 아니라 공자님 말씀에 너였자예요. 너는 그릇이니라. 그릇이다 이거지. 그래. 왈 하기야 있고. 아, 그러면 어떤 그릇입니까? 왈 호련이 아니라 호련에 해당되느니라. 호와 연처럼 아주 중요한 그릇이구나. 기자는 유용지 성제니 하왈호요 상왈연이요 주왈보괴니 개종묘성서직지기로 이식이옥하니 기지귀중이 화미자야라. 여기서 말한 그릇기자 그릇이라는 것은 유용지 성제니 용지성제, 용도에 따라서 성제 만들어진 것이니 하왈호요, 하나라에서는 이걸 3대라고 하거든요. 하은주, 하상주 이거를 3대라고 그래요. 하나라에서는 호라고 했고 그 그릇을 상나라에서는 연이라고 했고 주나라에서는 보괴라고 했어요. 그러니 개, 종묘, 성, 서직지기 여기 성자는 풍성할 성자가 아니라 담을 성자예요. 즉 종묘에서 종묘 제사 지는 곳이죠. 종묘에서 성 서직지기 서직 해갖고 이거 서직은 기장하고 피인데 이게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지금 쌀인데 옛날에는 쌀이 아니라 이거를 했죠. 서직을 담는 그릇으로 식이옥하니 옥으로서 장식을 했으니 기지, 귀중이, 화미자야라. 그릇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것으로서 화미,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이었더라 이거지. 자공이 견 공자 이 군자로 허 자천고로 자공이 공자님께서 군자로서 군자답다 그랬잖아요. 자천 칭찬하면서 이제 군자로서 허 자천고로 자천을 허여하셨기 때문에 허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기위문이 자기로서 질문을 했는데 공자 고지 이차시니 공자께서 이것으로서 고해주시니 답변을 해주셨으니 연즉 자공이 수미지여 불기나 기역 기지 귀자연자 연즉 그렇다면 자공이 비록 미지어 불기 불기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기자는 그릇이지요. 그릇으로 딱 이렇게 정해지면은 커지도 않고 그렇잖아 그릇은. 그러니까 불기라는 것은 그릇으로 국한되지 않는 응? 그런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또한 그릇 중에 아주 귀중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공이 문왈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제왈 여는 기 아니라 왈하기야 있고 왈호련냐 아니라 기자는 유용지 성제니 하왈호요 상왈연이요
주알포괴님께 종묘성서직지기로 이식이오카님 기직귀중이 화미자야람 자공이 견공자 이군자로 허자천구로 이기위문이 공자의 고지이차하시님 연즉자궁이 소미지여 불기나 기여기지 귀자연정